네, 올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장발 후보로 만들자.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라면 이인재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 이제 3% 지지율도 안 돼서 반응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상주동 확실한 후보라 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동수화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 노무현 후보 1입니다.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 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빨갱이 딸이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종합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2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표로 반대합니다. 그 양말 화나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